워시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간만에 아주 화끈한 몽골 힙합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뭉칠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 두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스타일이 뭐 랩 스타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좀 대척점에 있다고 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래퍼 긴신과 밴디보의 밴디가 함께한 Only One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업로드가 되었는데 이거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은 게 긴지는 아시다시피 좀 목소리나 랩 스타일이 러프하고 좀 터프한 면들을 많이 보이잖아요. 퍼포먼스도 그렇고 웬디는 반대로 굉장히 싱잉 랩 부드러운 목소리로 감미롭게 노래 부르는 걸 즐겨합니다. 마치 드레이크처럼. 근데 이번에 긴신과 밴디의 이 콜라보레이션으로 만들어진 이 어니온이라는 곡은 사실 제가 힙합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힙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장르적으로 좀 가면 약간 남미 바이브? 애프로 팝? 약간 이런 바이브의 성향이 커요. 이런 느낌의 곡들을 뭐 영국이나 남미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선보이면서 인기가 많아지니까 미국 래퍼들도 이런 바이브의 음악들을 꽤나 많이 만들곤 하죠. 사실 뭐 힙합이 요즘에 뭐가 뭐 어디까지가 힙합인지도 사실 이렇게 경계를 나누는 것도 사실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저는 주안점을 둘 게 극과 극의 스타일이 뭉쳤을 때 나오는 시너지는 저는 굉장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거를 원했단 말이에요. 반대되는 스타일의 아티스트들의 협업하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좀 기분 좋게 이 곡을 좀 즐기면서 이 뮤직비디오를 저는 지금부터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신과 밴디가 함께한 Only One입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나 이런 룹이 좋다 이거지. 야 사실 밴디의 목소리는 사기예요. 사기 진짜. 왜 저는 드레이크가 랩하는 모습도 멋있지만 노래 부를 때 확실히 좀 더 멋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그 바이브의 힘이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매료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밴디의 목소리가 딱 그런 느낌이야. 야 사실 제가 다른 몽골 래퍼들의 어떤 뭐 벌스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거친 느낌들 그리고 발음에서 느껴지는 약간 좀 둔탁함이 있거든요. 근데 밴디가 이렇게 목소리를 낼 때는 좀 느낌이 달라요. 이게 저는 좀 이게 밴디가 가진 묘한 능력? 힘?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히 부드럽고 유연하게 전개를 하니까. 아. 이런 목소리는 처음 들어요. 아. 진짜 밴디는 래퍼로서 뿐만 아니라 어떤 싱어로서의 그런 능력도 출중한 것 같아. 이제 좀 터프한 맛을 좀 봐야겠죠 이제? 두 사람의 목소리를 맛으로 비유한다면 긴신은 역시 스파이시한 맛이고 밴디는 좀 마일드한 그런 맛이에요. 약간 그런 거죠. 갱스터 바이빙이지.
그렇다고 해서 밴디의 목소리가 뭔가 멋있고 재능 있다고 해서 긴신의 목소리가 별로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 각자의 매력이 충분하고 긴신의 저 오히려 저는 긴신이 보여주는 음악적인 어떤 움직임에 더 선호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뭔가 이렇게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쇠를 긁는 듯한 목소리거든요. 저는 이런 느낌에서도 멋이 있다고 봐요. 미쳤다 이거. 뭔가 이런 R&B식과 갱스터식이 잘 들어가 있어. 미쳤는데 이거? 야, 비트는 누가 만들었지? 에이. Let's go. Let's go. 오. 브릿지 파트에서 훅으로 넘어가는 그 느낌이 미쳤는데? 에이. 사실 이런 바이브의 음악이 요즘 많긴 한데 몽골 스타일로 표현하는 느낌은 또 새로워요. 와. 전 오히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진짜 예술이라고 봐요. 하, 이런 거지 바로. 가만히 들었던 어떤 몽골 힙합씬의 곡들 중에 단연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극과 극의 목소리가 만나니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저의 귀에서 느꼈기 때문에 저는 맨디가 이렇게 고음으로 내지르는 거를 좀 처음 듣는데 느낌이 되게 새로웠어요. 그리고 그 긴신의 약간 좀 갱스터 바이빙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벌스들이 있잖아요. 목소리도 약간 좀 터프한 느낌으로 그것도 저는 좀 멋있었어요.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면 약간 상남자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둘 다 트렌디한 음악을 만든다고 하지만 저는 약간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 아프로팝? 이런 성향의 곡을 가지고 올 줄은 몰랐어요. 이런 느낌을 잘 표현하는 아티스트들이 영국이나 남미에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약간 좀 흥이 많은 아티스트들인데 제가 느끼는 어떤 몽골 힙합의 느낌은 아직도 좀 뭔가 러프한 느낌들이 많이 있거든요. 터프한 느낌들이 많이 강조되는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으로서 저한테는 그렇게 받아들여졌는데 오히려 이 곡은 상당히 유연하게 가져갔다. 유연하게 가져가면서도 뭔가 남자다운 맛이 있다. 그 몽골 힙합 특유의 래퍼들에게서 저는 느껴지는 특유의 어떤 강한 남성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터프한 느낌? 터프한 멋? 이런 것들이 잘 묻어나 있는 곡이었어요. 오일리하지 않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약간 멋을 가져가면서 오일리하지 않아서 저는 좀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죽입니다 진짜. 제가 근자에 들었던 몽골 래퍼들 곡 중에 단연 최고예요. 진짜 단연 최고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